이거 엄청난데! 이거 무려 HP가 240! 카푸나 비나? 어, GX카드다! 어, 이건 엄청 반짝거리는 카드네! 룰루룰루! 어잉! 이게 웬 포켓몬 카드냐? 응?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아이고, 동전까지 떨어져 있네? 아이고, 반짝반짝 마음에 드는구만! 이거는 뭐냐? 어, 잠만보 GX카드랑 솔가레오 GX카드 아니야? 아이고, 누가 떨어뜨렸는지 모르지만 득템했네, 득템이야. 우리 집에 가져가야지. 최강의 악당. 잠깐만요. 잠깐, 그거요. 저희 거예요. 지난번에 크롱이랑 저랑 카드게임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두고 간 거 있죠? 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야, 됐다. 아, 맞다 맞다, 나 동전도 제 거예요. 어,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어, 야, 너 잠깐만, 너 이리 와봐. 어? 너 그렇게 그냥 가져가기야. 너 이리 와. 그거 내가 주신 거야. 빨리 와봐. 네? 네? 어, 네? 왜 그러세요? 그거 말이야, 내가 길 가다가 땅에서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내 거지. 왜 그게 네 거냐? 어? 가지고 와. 내 거야, 가지고 와. 아니, 이거 원래 저희 거예요. 애니언TV 구독자 니니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야, 너 이리 따라와. 일단 따라와봐. 에? 에?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말이야,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지. 새로 나왔어. 뭐가 새로 나와요? 바로 포켓몬 카드 게임이 새로 나왔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너랑 한번 대결을 해봐야겠어. 네가 얼마나 강한 놈인지 말이야. 에? 어, 디루, 오랜만이구만. 알로라의 햇빛과 달빛을 찾으러 왔나? 그렇지, 그렇지. 새로운 포켓몬 카드 게임을 내놔봐. 좋아, 좋아. 알았어. 갖다 주지. 이 뽀로로 펭귄 친구와 함께 할 예정인가 보지. 어, 제 이름은 어떻게 하세요? 다 아는 수가 있어. 기다려봐. 어디 보자. 아이고, 무거워. 여기 뒤로 자네가 찾는 알로라의 햇빛이네. 아이고. 아이고, 하나 더 있으니까 기다리게. 아이고, 무거워. 여기 알로라의 달빛까지 여기 완벽하네. 그러면 둘 다 카드 게임을 할 예정이라면 내가 감독을 해주지. 내가 심판을 해줄 테니까. 아, 두 사람 다 하나씩 골라봐. 그런 다음에 덱을 짜라고 말이야. 좋아, 좋아. 알았어. 그러면은 한번 골라볼까? 어이, 펭귄 꼬맹이, 너부터 골라봐. 알았어? 네, 그러면 전 알로라의 햇빛 할게. 어, 네가 알로라의 햇빛을 한다면 내가 알로라의 햇빛을 하지. 그런 게 어딨어요? 너는 달빛이나 해. 알겠어요. 뭐야 이거, 괜히 굴려와서 카드 게임이나 다시 해야 되고. 그렇다면 말이야, 너희 둘 각자 한 명씩 카드를 열어보라고. 좋아, 좋아. 카드를 열어서 말이야, 친구들한테 덱 짜는 걸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뽀로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러면 구독자 니니 친구들, 알로라의 햇빛과 알로라의 달빛을 각자 오픈해서 덱 짜는 것을 꼭 도와주세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나부터 한번 열어볼게. 그래, 그래. 어서 뒤로 열어보라고. 자, 그러면 알로라의 햇빛부터 한번 열어볼까? 오, 여기 상자를 보니 알통문도 있는 것 같고 아주 마음에 들어. 이번 카드 아주 기대되는 건데. 이렇게 열어가지고, 자, 어, 엄청나게 많은 카드. 이거 다 언제 연애? 아이고. 자, 이렇게 꺼내준 다음에, 아, 가위로 미리 하나씩 다 잘라놔서 열어야겠어.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 아이고, 이거 상자도 지우고 말이야. 자, 가위로 싹둑싹둑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이거 너무 많아! 빨리 감기, 빨리 감기. 좋아, 다 했어. 이제 한번 열어볼게. 친구들, 이 뒤루기를 덱 짜는 걸 꼭 도와줘야 되니까 끝까지 잘 보세요. 미꾸리, 꼬시레, 자랑거우, 우츠보트, 데코파스. 처음부터 이런 카드가 나왔구먼. 어디 보자. 바늘푸티, 데일로, 근육몬, 에너지 뽑기 카드구먼. 트레이너 카드 아주 중요하지. 그 다음에 고디보미, 삐삐, 삐삐 귀여워. 딜리버드, 필드 플로어, 고디모 아델. 어, GX 카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구먼. 픽시, 눈, 꼬마, 스왈로, 비크티니. 어, 반짝반짝한 카드가 꽤 괜찮아 보이는데 HP는 70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엔 드레디어, 짜랑커우, 목도리 기텔. 아이고, 할라 할아버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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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북스 GX 카드가 나왔구먼.
이 포커복스 GX는 pH가 무려 190에다가 홍련의 불꽃은 160 데미지를 입히고 니트로 탱크 GX 기술은 아주 맘에 들어 트래쉬 블레저니 카드를 무조건 5장이나 붙일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다음도 계속 열어보자. 모다피 고디보미 코코바스 얼음귀신 매깅 매기매기 두번째 비꾸리 그 다음 픽시 야도란 스왈로 귀여운 야도란이 나왔구먼. 그 다음은 드레디어 알통몬. 어우 알통몬 나 닮았어. 나도 알통 블록블록 하잖아. 배 말고 말이야. 고지 에너지 뽑기 카드 좋아. 그 다음은 럭키 바닐리치 꼬시리게 배바닐라 야도란. 야도란 계속 나오는구먼. 귀여운 야도란. 그다음 바닐리치 치릴리 짜랑고 일레도리자드 야도란. 잠깐만 알통몬 말고 야도란이 나다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짜랑코 빌드 블로워 매깅 매깅 계속 나오네. 꼬시레 야돈 배 야돈 오 기본 카드 야돈 헬비롱. 어? 헬비롱? 할아버지 강아지인데. 근데 파워 사이클론이 무려 80 HP가 120. 할아버지가 힘이 무진장 세구만. 그 다음 지릴리 식스테일 데코파스 에테르 파라다이스 보고. 오메 이 카드는 서로의 풀과 번개 타입의 기본 포켓몬이 마이너스 30 데미지를 입히는 엄청난 스타디움 카드구만. 좋았어 모다피 알통몬 나 닮은 알통몬. 어 이거는 진정으로 나 닮은 그림몬. 그 다음 글리버드 테일러 목도리 키텔 에너지 뽑기. 오 귀원이 오나 이런 예쁜 카드 너무 좋더라. 천사의 키스를 나와 날리는 귀원이. 그 다음 꼬시래 자랑고 자말라. 어 이거 약간 잠만 먹었던데. 그 다음 코코파스 바닐페어라 어 굳이 뭐하지. 어 재밌는 카드 어디였나. 어 야돈 어 나 이거 나 안 닮았어. 어이구 나인테일 GX 카드가 나왔어요. 요 GX 카드는 클리어 게이트 기술이 엄청나지. 포켓몬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터를 모두 상대방의 피해에 올리는 카드. 헤헤 그렇다면 다음 카드도 계속 보자구. 고지 그 다음에 삐삐 아까 다 나왔던 카드잖아. 나 닮은 근육문 할라. 그 다음 미꾸리 렉시 눈꼬마 배바닐레 오 귀여운 카드 해피너스까지. 2판 4판 태클이 엄청난 데미지인데 160 데미지나. 그 다음 야돈 운추동 고디탱 후추보드 데코파스 어 바닐리치 꼬시레 근육먼 에너지 뽑기 계속 보자 계속 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까 나왔던 거 계속 나오는구나. 비크티니 다메시스 데일 야돈 얼음귀신 매깅 매깅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삐삐 어 짜랑고 우 빌드 블루어 고디모젤 그 다음 바닐리 지릴리 고디탱 스왈러 괴력몬. 어 괴력몬 괴력몬은 진정으로 날 닮았지. 하하 모래두지 고추봉 야도 이게 나 닮았나. 아니야 아니야 이래도 떡이 달라. 그 다음에 알통몬 빌드 블로워. 아 또 재밌는 카드 어디 없나. 어우 짜랑고가 GX카드 이거 엄청난데. 이거 무려 HP가 240 게다가 타격 어퍼가 GX 기술이 240 데미지까지 입히는 엄청난 기술이구만. 게다가 찍기 기술은 130 데미지. 와우 마지막까지 알로라의 해피 끝. 그러면 이 뽀로로 차례다. 이제 알로라의 달빛을 오픈해야 되는데 알로라의 햇빛보다 더 좋은 카드가 나올까. 우와 진짜 많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봐볼게요. 왕눈의 화살꼬빈 엄뉴트 파이러 어로 메탕 미끄레라 캐스퐁 잔잔한 물가 언덕 스타디움 카드네. 이거는 물이랑 주먹 타입의 기본 포켓몬 한 장을 벤치로 내보내는 좋다는 카드네. 그 다음에 암템프라 엘풍 미끄레곤. 어 나는 어떤 카드가 나올까. 니로우 대구리. 어 대구리 카드 HP가 110에 번개펀치 꽤 세 보이는데. 더스트나 보르지 깨봉이. 그 다음 트레이너스 카드에 또 있고 베로트. 그 다음은 꼬마돌 동크로 카푸나 비나. 와 GX 카드다. 오 이건 엄청 반짝거리는 카드네. 이거는 에너지 드라이브는 20 곱하기네. 아 에너지의 개수 곱하기 20이구나. 그리고 카푸 큐어
벤치 포켓몬 두 마리의 HP를 모두 회복하는 카드구나. 치유하는 카드인가 봐. 꽤 괜찮지만 아, HP가 살짝 낮아서 아쉽긴 하다. 그 다음에 왕눈의 엘풍 아쿠아 패치. 처음 보는 트레이너스 카드도 있네. 꼬마돌 브란다. 그 다음 고래왕. 우와, 고래왕 HP는 200이야. 나몽령 마오 샹델라. 오, 번쩍거리는 이진화 카드. 고래왕자 나몽령 메탕 만복치. 그 다음 메테노 70. 이 메테노도 우와, 이거 데미지가 190이야. 안멍이 불켜미 미끄네릴. 그 다음에 판짱 안멍이. 안멍이가 계속 많이 나오네. 깜깜이 아도뇽 미끄에라 메탕 염루트 타타뉴타타뉴. 오, 이것도 마음에 들어. 반짝반짝. 그 다음 보르그 깨봉이 깜깜이. 오, 야거리 GX 카드다. 오, 야거리 GX 카드. 오, 야거리인데 야거리 기본 카드인데 GX의 HP가 무려 210. 게다가 풍류의 회오리 카드는 120 데미지. 블루서지는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모드를 벤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이는 거래. 이 야거리 카드가 GX로 나오다니 대단하다. 그다음 판짱 동크로우 고래왕 보르지 소미안 더스트나 레스듀 탱크 야거리 꼬마돌 메탕 잔잔한 물가 스타디움.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 아, 그 다음에 불화살 화살꼬빈 도파리. 나도 GX 카드 한 장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 알로라의 달 햇빛에는 세 장 들어있었으니까 알로라의 달빛에도 세 장이 들어있겠지. 그 다음 더스트나 샹델라. 그 다음에 화살꼬빈 깨봉이 파이어로. 그 다음 레스큐 탱크 꼬마돌 메탄코 글라이온 브란다. 계속 하면은 진짜 좋은 카드가 또 나올 거야. 소미안 글라이거 염뉴트 안멍이. 안멍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데로트 야도뇽 글라이거 동크로 고래왕. 제발 하나만 더 나와라. 불혐이 더스트나 레스큐 탱크 아도뇽 글라이거 도파리 브란다. 제발 캐스퐁 불혐이 글라이온 마오카드. 얼마 안 남았어. 고래왕자 야구리 동크로우 타라큐. 마지막 제발 나와라. 제발 한 장만 더. 아, 이제 GX카드 나는 두 장밖에 못 얻었잖아. 어이 뽀로로, 너 GX카드 두 장밖에 못 얻었다며. 그래도 괜찮아요. 제 카드 꽤 괜찮거든요. 뭐가 괜찮아? 내 카드 봐봐라. 포커북스 짜랑고 우거에다가 나인테일까지 엄청나지. 맞아요, 엄청나긴 하지만 제 카드 보세요. 카푸나 미나 GX, 야거리 GX는 무려 기본 카드라고요. 진화할 필요가 없는 GX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진화가 없는 기본 GX 카드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기본이 안 나오면 진화를 못해서 GX를 못 쓰는 거잖아. 그렇죠. 아유, 어떡하지? 친구들 그러면 제발 도와줘요. 저 덱 좀 짜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친구들, 이 디루기 아저씨랑 제 덱을 짜서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그 덱으로 대결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 니니들.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